고맙고요. 이번 시간에 but 하고 or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ut. 자, but이라고 하는 것도 and와 못지않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접속사죠. The monster is very huge, but he can defeat it. 야, 그 괴물은 굉장히 커요. 하지만 그가 쳐부술 수 있어요. defeat라고 하는 게 이제 쳐부수다, 패배시키다는 얘기죠. 자, 문장에서 but이 나왔다는 건 말입니다. 그렇죠? but 다음에는요, 앞 내용과 상반되는 게 나오죠. 당연한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따라서 이번 시간엔 but에 대한 좀 특이한 경우만 살포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Nobody knew it. 자, 아무도 그걸 몰랐다란 뜻입니다. Nobody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죠.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Nobody but she knew it. 오잉?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는데 동사가 하나밖에 없네? 어라? 이거 잘못된 건가? Nobody but her knew it. 어? but이란 접속사가 나왔는데 뒤에 목적격은 뭐야? 오잉? 이런 게 분명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 but이라고 하는 게 그러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하죠. 바로 but의 의미가 except, 즉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렇게 괄호를 쳐야겠죠. 그럼 뭡니까? 한마디로 그녀를 제외하곤 아무도 그걸 몰랐다는 얘기야. 즉 그녀만 알았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she를 쓰기도 하고요, 목적격 her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격을 쓴다는 건 이때 but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전치사라는 얘기죠. 잘 안 써지네. she를 썼다라고 하는 건요, 이게 문법적으로 따지면 바로 접속사는 접속사죠. 접속사고 이제 이게 her은 이제 목적격이니까 전치사라는 얘기인데, 접속사인데 이제 동사 파트가 중복되는 거니까 어차피 안다는 게 똑같은 거니까 동사 파트 생략한 형태의 접속사를 보는데, 쌤 개인적인 지론은 말입니다. 이런 접속사다, 전치사다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뭘 보시면 됩니까? but이라고 하는 게 제외하고, but 뒤에 나오는 걸 제외하고 라는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명칭은. 그러니까 주로 언제냐면 앞에 nobody라든가 아무도 아니다라든가 또는 전부 다 하다라는 거, 이제 극과 극이죠. 모두 다 했어, 개 빼고. 에이, 전부 다 안 했어, 개 빼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럴 때 이제 but의 의미가 except가 되는 게 있겠죠. 몇 개 더 예를 들어보죠. All are present, but he or but him. 마찬가지 이제 he라든가 him 다 가능하죠. 모두가 다 present란 말은 참석하니까 모두가 참석했어. 그 사람 빼고 말이야. 이런 얘기죠. Who but she would do such a thing? 자, 누가 그런 짓을 하겠는가? 그녀 빼고. 그녀가 뭐 어떤 여자길래 그럴까요? 뭐 이런 경우죠. 이럴 때 이제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 개념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but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but에 대한 그 상관 접속사가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관 접속사는 따로 빼서 나중에 상관 접속사만 쫙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three or or 또는이죠. 이것도 뭐 다 아시는 흔한 개념입니다. You or I are am to meet him. 자, 너 또는 내가 그 남자를 만나기로 돼 있지. 앞에 우리 공부했던 바로 이제 be to 구문입니다.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 나와서 이렇게 앞으로 할 예정이란 얘긴데, 질문 아냐 am이냐? 아냐 am이냐? 내가 네 am이다. 자, 이때 말입니다. 주어인 you와 or I, 이때는 둘 다가 아니죠. 너 또는 나 한 명만 가는 거니까, 한 명만 만나는 거니까 단수입니다. 단수인데 you에다가 맞출지 I에다 맞출지 헷갈리죠. 헷갈리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동사에 가까운 쪽에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I니까 동사 연결은 일단 동사와 가까운 주어니까 I am이겠죠. You or I am. 이게 발음상도 그렇고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Hurry up, or you will be late. 자, 앞에 봤던 겁니다.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넌 늦을 거야. 기억나죠? 명령문 플러스 or. 늦을 거다. 뭐뭐 해라. 안 그러면 뭐뭐 할 거다. 자, 안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or이라고 하는 게 otherwise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가정법 때 배웠었죠. I don't know his phone number, or I would let you know. 그렇죠. 나는 그의 전화번호 몰라. 안 그러면, 즉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한테 알려주지. 하지만 못 알려주는 거죠. 현재의 반대니까 조동사, 과거, 가정법 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Otherwise. Otherwise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Or 또는 or else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but과 and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등위 접속사는요, 그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종속 접속사겠죠. 하지만 남아있네요. 다음 넘어가서 nor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도치 구문이죠. 바로 다음 강의 넘어가죠.